맥스루 3D 로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모델링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로고 파일을 맥스로 임포트하고 두께를 주고 또 베벨을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만든 건 좀 리셋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정말 리셋하겠느냐? 예스 해서 초기화한 상태에서 작업해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AI, 즉 맥스랑 다른 파일이에요. 그래서 임포트에서 불러서 사용합니다. 맥스 아이콘을 눌러서 임포트에 임포트. 자, 제가 가지고자 하는 파일을 로고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픈해서 가져올 때요. 현재 씬에 머지 시키겠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개의 오브젝트로, 단일 오브젝트로 가져오겠다. 오케이 해줍니다. 자, 로고가 왔고요. 현재 로고를 모디파이 패널에 가서 자주 쓰는 버튼들을 좀 모아놨고요. 그 중에 돌출 명령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원하는 두께, 어마운트 한 10 정도 줘볼까요? 퍼스펙티브 뷰를 좀 크게 봤더니만 이러한 형태로 로고 디자인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각이져 있어요. 자, 단축키 F4, 즉 엣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엣지 페이스드. 자, 이 상태에서 봤더니 너무 각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모디파이 패널의 생선 변수 중에 에디터블 스프라잇, 처음에 만들어진 형태로 내려갔을 때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을, 어댑티브를 체크해 준다면 최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랬더니 아까 각져 있던 곡선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얘가 완만한 데에서는 버텍스의 세그먼트를 조금만 나누고 급박스럽게 곡선이 형성이 되는 데서는 세그먼트를 더 자연스럽게 나눠줘서, 더 많이 나눠줘서 곡선을 최적화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완성했어요. 자, 탑뷰에서 무브 툴로 복사를 좀 해볼게요. Shift키를 누르고 X축으로 옆으로 하나 복사를 했는데요. 카피 복사를 해야지만 기존 것과 별도의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복사한 녀석을 가지고 익스트루드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모디파이 패널에서 익스트루드는 삭제를 했고요. 이번에는 세 단계로 익스트루드를 진행하는 베벨 명령 줍니다. 베벨. 자, 여기죠. 베벨을 레벨 1. 처음은 1mm만 올라갈 거고요. 아웃라인 마이너스 1로 꺾여줍니다. 레벨 2 체크해서 하이트 10mm 올라가겠습니다. 레벨 3 체크하고 1 올라가는데 아웃라인을 마이너스 1로 도로 꺾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객체를 한번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옆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봤더니만 1 잘못했군요. 1 올라가면서 1이 꺾였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1 높이 올라갈 때 밖으로 1 벌어지고 10 올라가고요. 또다시 1이 올라가실 건데 안으로 1 꺾여져서 모퉁이가 이렇게 베벨된 이런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색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좀 크게 한번 살펴보면 모든 물체는 단순한 익스트루드보다는 베벨이나 필렛을 주어서 모퉁이를 살짝 구불려 줌으로 인해서 고급스럽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복사해서 좀 다른 모습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탑뷰에서 Shift키를 누르고 옆으로 하나 더 복사를 카피 복사합니다. 자, 복사한 녀석을 베벨 버리겠습니다. 자, 현재 오브젝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탑뷰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Alt, W. 뷰포트를 크게 놓고, 자, 여기에 크리에이트 쉐입의 엘립스 타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엘립스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때 로고 만든 것을 대장으로 로고가 따로 선택되고 엘립스가 따로 선택되면 같은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자, 맥스는요, 닫힌 패스 안에 닫힌 패스가 있으면 그 안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로고랑 이 엘립스, 서클 모양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모디파이 패널에 왔을 때 로고를 선택하고 이거죠. 어터치.
합쳐주겠다. 자, 어터치 버튼 눌러서 짠 눌러주게 되면 내 몸으로 합쳐집니다. 자, 어터치를 다시 한번 누르면 명령에서 빠져나오고요. 베벨 명령 줄게요.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아까 했던 베벨의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의 베벨이 적용되겠죠. 그랬더니 마치 왜 스타벅스 간판처럼 동그란 간판 안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